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부산 소식 준비했습니다. 2016 부산 바다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데요. 지난 11일 바다축제 추진 상황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 기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소식 부산에서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한이 부산 뉴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올여름엔 특별히 스튜디오를 벗어나 이곳 야외에서 뉴스를 진행합니다. 이번엔 신비로운 바다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는 부산 아쿠아리움을 찾았는데요. 매력적인 바다 이야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올여름 가장 핫한 이야기, 바다 축제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2016 부산 바다축제 추진 상황 보고회가 지난 11일 열렸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바다축제는 선택과 집중으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합니다. 기존 백화점식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5개 분야 19개 행사에 집중합니다. 산이, 제시, 정기고 등 인기 가수들이 총출연하는 개막 행사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시원한 물폭탄이 어우러진 물의 난장을 대폭 확대해 역동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부산 바다축제의 핵심 컨셉은 바다고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의 난장 이 프로그램을 작년에 비해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더 최대 규모로 지금 물의 난장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해운대 백사장에 비치워터 슬라이딩을 설치해 바닷속으로 풍덩 빠지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어둠이 내린 저녁엔 야외 수영장 4개 동을 설치해 DJ와 함께하는 열정의 뮤직 페스티벌을 펼칩니다. 또 해수욕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합니다. 광안리는 광안대교 경관 조명과 어우러지는 댄스 페스티벌과 외국인 DJ 축제, 재즈 뮤지션 등 공연 프로그램을 특화하고 송도는 국민 가수 현인 선생을 기리는 가요제 프로그램을 활성화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이 일방적인 그런 공연 프로그램보다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이벤트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던 것이 올해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대포에서는 낙조 분수와 함께하는 가족형 음악 콘서트와 청소년 K-팝 공연을 진행하고 송정은 서핑 동호인을 위한 해변 축제를 운영하는 등 맞춤형 행사로 여름 축제에 열기를 더할 전망입니다.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하지만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노숙인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산시가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 주민이 한낮에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경로당과 주민센터, 복지관 등 냉방시설을 갖춘 803곳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합니다. 무더위 쉼터에는 냉방비를 긴급 지원해 에어컨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야간 이용이 가능한 곳은 열대야 쉼터로 개방합니다. 각 지역 통장과 노인 돌보미,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재난 도우미도 활성화합니다. 이들은 수시로 홀몸 어르신 등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확인합니다. 또 건설 근로자와 학생 등이 폭염 속에서 무리하게 야외 활동을 하다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나 건설업체 등에서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고 농민들이 한낮에 비닐하우스나 밭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마을 이장과 통장이 집중 홍보에 나섭니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9월 말까지 폭염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모든 시민이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폭염 대책 활동을 펼칩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